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말가 보이다. 막디 막다. 곱디 곱다. 높디 높다. 푸르디 푸르다. 묵디 묵다. 짜디 짜다. 말가 보이다. 말가져 가다. 맑았다, 흐렸다, 하다. 맑은 개울가. 맑아 보이다, 막디 막다, 막 곱디 곱다, 넓디 넓다, 푸르디 푸르다. 묵디 묵다, 짜디 짜다, 맑아 보이다, 맑아적하다, 맑았다, 흐렸다 하다, 맑은 개울 띄고 가, 개울 가.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한 모금의 사랑이요. 나 지금 물 한 모금. 나 지금 물 한 모금 없어. 물 한 모금의 사랑.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가진 건 노트북. 내가 가진 건 노트북, 핸드폰. 노트북, 핸드폰. 노트북, 핸드폰뿐. 사랑에 물 한 모금 없어. 당신의 가느다란 실핏줄 대고자 나무에서 뚝뚝 떨어지는 찬란한 단풍잎 나의 심장으로 심었습니다. 저 황홀한 아름답고 황홀한 낙조의 해변 나의 가슴으로 심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하늘 바다 흙 내 눈에 정원으로 깊이 간직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나의 물 한 모금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대의 발등에 온몸 숙여 뜨거운 입김 듬뿍듬뿍 담아드리고 싶습니다. 물 한 모금의 사랑. 나는 지금 물 한 모금 물 한 모금 없어. 물 한 모금의 사랑.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가진 건 노트북, 핸드폰뿐.
사랑이 물한 모금 없어. 당신의 가느다란 실필 해보자. 암에서 뚝뚝 떨어지는 찬란한 단풍잎을 나의 심장으로 심었습니다. 저 아름답고 황홀한 낙조의 별 나의 가슴으로 심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하늘 바다 흙 내 눈의 정원으로 깊이 깊이 간직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나의 물 한 모금 대어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대의 발등에 온몸 숙여 뜨거운 입김 듬뿍듬뿍 담아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햇살 뽑아 기둥 만들고 노을 빌려 노을 빌려 창살에 꽃무늬 심는다. 창살에 꽃무늬 심는다. 바다 내음으로 초석 다지고 풀꽃으로 하늘 덮으며 뻐끼기 소리로 옷장 꾸민다. 아내는 내가 지은 집으로 자기 집이라고 들어간다. 같은 방으로 같은 꽃을 만든다. 바다 내음으로 초석 다지고 풀꽃으로 하늘 덮으며 벚꽃이 소리로 옷장 꾸민다. 아내는 내가 지은 집을 자기 집이라며 들어간다. 밤이나 낮이나 갯벌에 들락거리는 개들처럼 같은 방으로 같은 꽃을 만든다. 내 집 앞 징검다리 참으로 따뜻하고 넉넉한 참으로 정겹고 넉넉한 징검다리. 참으로 정겹다. 언제나 같은 자리, 똑같은 모습. 세상으로 연결해 준다. 조심조심 잘 살펴 건너
내 집 앞 징검다리, 참으로, 내 집 앞 친구. 언제나 같은 자리, 똑같은 모습.
허물벗은 붉은 산등성이. 허물벗은 산등성이랑 오막살이 거친 빈 터전이랑 골고루 젖먹여 고이 어루만져주는 자애로. 너른 불판에 후성기의 뜻이도다. 강물 흐르는 푸른 언덕 기슭에 나물 캐는 굶주린 소녀들의 웅성대는 서글픈 그림자. 그대 성스러운 치마폭에 이는 봄바람 녹신거리는 기름진 대지 위에 봄가리 흙냄새 물씬거리고 언제나 구김새 없는 뜨거운 태양 아래 아지랑이 훨훨훨 불 이루는데. 벅찬 기지개를 펴고 왜 상기 못 일어나더란 말이냐.
은하 수변, 언덕 밑 오솔길을 내 소 먹이여 외로이 역겨운 서른 애덥 배 기구한 반위를 반취해보는 견우이러니 항원이 어리는 잔물길 위에 초생딸 그림자 동동거리며 별빛 잠긴 강물에 무지개 서리어 구름 속 선녀들 떡 감고 간다는 떡 감고? 몇 감고 간다는 거 아니야? 하늘나라 아름다운 얽힌 피사여 노래도 청춘도 노래도 청춘도 초라히 늙어 쉬거든 정력 강물이 흐르는, 흐리는, 강물이 흐리는, 강물이 흐리는, 이한밤, 슬픈 이한밤, 목매어 흐느끼는 증량. 자화성의 가르마인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재원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공철주님 오늘 미술관에서 수업 즐거웠습니다. 프랑기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범매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검다리 건너서 여같이 갔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공철주님 수업하느라 손님 접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범매님 창궐 손님도 좋지만 새로운 문헌들 함께 하는 자리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차후 다른 문학회에서도 기회가 많을 듯 싶습니다. 네. 아, 본매님, 손님 접대는 수업 참관자 몫이라고 봅니다. 아, 네. 본매님 탐스러운도 의논해서 문학기행 차 갑시다. 감사합니다. 재원님, 본매님 좋은 생각입니다. 네. 프랑기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프랑기님 편안한 밤 되세요. 네. 본매님, 교수님 오늘 이중 수업 많이 피곤하시라 얘기해줍니다. 네. 본매님, 교수님 편안한 밤 되세요. 재원님 교수님 수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매님 문우님들 모두 고운 밤 되세요. 재원님 교수님 이 밤도 편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 재원님 문우님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0777님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운 밤 되세요. 본매님 교수님 멋진 시평이 다시 머물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최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그리고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겸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 오르바, 사유나라, 비드젠, 굿바이, 바이바이.